왼쪽으로 가셔야지 커넥션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만선 베이스고요. 으차!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설천 베이스 커넥션이에요. 어린이들이 막 많네. 으차! 저 커넥션 좀 올라오는 리프트가 보이시죠? 저쪽에? 여기도 이게 중급이야, 중급. 여기 뭐지? 여기다 뭘, 여기 뭐지? 아,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왜 절로 내려가? 쟤 여기서, 쟤 아까 넘어졌던 애 아니야? 어우, 위험한데. 잘못 갔어요. 네, 좁아요, 좁아. 좁고, 아, 중급이야, 중급. 초급 아니에요? 야, 이거 봐라. 이게 음지예요, 음지. 아침에 동쪽이어가지고 햇빛이 살짝 들긴 들었는데, 아, 그래도 설질 좋아요? 이게 다 풀렸네. 여기는 사람이 컨덕션이다 보니까 많이 타서 그런지. 오, 여기 사면이 이게, 아, 중급. 초급 아니에요? 중급 정도 경사도가 돼요. 그래도 뭐, 아, 좋아요, 좋아. 뭐가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좋아. 이게, 많이 타가지고, 눈들이 막 뭉쳐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한 코스는 아니에요. 또 베이스는 깡 얼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눈이 이렇게 뭉쳐 있어도 싹 밀면은 안에가 싹 밀려. 엣지를 제대로 걸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눈 밀면서 스키딩으로 살살살살 안전하게. 여기는 이제 스키 점프대죠, 원래. 동계 유니버시아드 할때 스키 점프대 사용했던 곳이고요. 차가 많이 들어있어. 이게 아마도 체증권 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것 같아. 오! 대박! 오! 뭐죠? 이야. 평일이고 오후인데 차 보세요, 차. 이야. 주말에는 이거 꽉 차가지고 스키 타기 힘들겠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기 점프대 보이네요. 여기 또, 초급 아니에요. 중급이에요, 중급. 경사도가 중급 정도 나와요. 중급 정도 경사도고요. 설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는 얼어 있는데, 눈은 위에 살짝 덮여 있는. 근데 많이들 타가지고, 카빙 걸어도 괜찮고요. 그냥 눈을 밀면서 스키딩으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커넥션만 타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급 이제 눈이 좀 풀리고 하면은 그래서 중급으로 연습하는 코스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곤돌라 타시는 분 관광 곤돌라예요. 관광 곤돌라. 스키 타는 거 말고요. 오, 사람이 이렇게 많지? 오, 많아요, 많아 사람이. 꽉 찼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